안녕하세요. 배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규라고 합니다. 아, 맞아. 우리 뭐하러 가는 거야, 지금? 아, 이코노미라고 말하는 내가 항상 타는 자리야, 비행기. 이코노미라고. 아하, 나 이해를 못해서 뭐라고? 배민커넥트 교육받으러 가야 되거든. 배달의 민족과? 진짜로? 배민 때문에 내가 심할 썼었잖아. 심할서는 JTBC 이후로 두 번째 쓰는 거야. 내가 행사 몰래 하다가 배달의 민족의 사장님 있죠, 회장님. 그분이 우리 회사 어른들 다 있는데 저희가 치물리에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건 장성규 아나운서가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아니, 장성규가 행사를 했어? 그걸로 내가 심할서까지 쓰고 이렇게 프리까지 온 거 아니야. 배민 라이더스랑 배민 커넥트? 그건 또 뭐가 다른 거야? 배민 라이더스는 오토바이 위주로 장거리도 배달할 수 있어. 부산까지? 배민 커넥트는 본인 업을 하면서 투잡으로 주 교통수단은 자전거, 킥보드. 근데 가격은 같은 거고. 거리에 따라 다르니까. 아이씨, 깜짝아. 배민 커넥트 여기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인 장성규라고 하는데요. 혹시 식사하셨는지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도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89년생이에요. 89년? 네. 동안이시다. 훨씬 동안이세요. 혹시 제 나이 아세요? 잘 몰라요. 근데 왜 동안이라고 그러세요? 오토바이는 개인 소유의 발주만 가능하고요. 딸이 안 되죠. 엄마 것도 안 되나요? 엄마 건 제 거. 엄마한테만 허락받으면. 엄마가 반대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고객과 눈을 바라보면서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한 번만 더 밝은 소리로.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들어가는 아, 사진. 네. 아니 밝게 웃으시는 걸. 이게 되게 밝은, 제일 밝은.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거 제 거예요, 이제? 네. 사인 한 번만. 제 팬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지현이요. 아, 지현이. 장성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 네. What is my bicycle? 자전거. 자전거 그렇게 나오? 전거야, 자전거! 오! 안녕하세요. 저희 원박싱 나오고 나서 좀 매출이 올랐어요? 뭐 별로 오르진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한번 타보시겠어요? 네.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게 200만 원 초반. 사기꾼아.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이크 잡으실 때 두 개를 같이 잡으셔야 돼요. 하나만 잡으면? 자전거는 여기 있고 이제 몸은 절로 가는 거예요. 아, 분리가 되는 거예요, 몸하고? 타고 반납하신다고? 그냥 나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소장이 가겠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아. 자, 이제 준비 완료. 오늘은 촬영보다 음식 배달이 1순위. 가볼까? 이거를 잡을까 말까. 거리는 648m. 아, 누가 잡아갔네.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잡아가네. 일단 잡고 봐야겠네. 미즈라 치킨. 일단 치킨으로 시작하자. 거리가 픽업하는데 800m. 전달까지가 1.2km. 조리 요청. 오케이. 야, 이거는 쾌적하다. 상쾌하다. 야, 카메라 안 와? 이거 브이로그야? 아, 저 뭐야, 카메라 지금. 어딘지 몰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미즈라 기다려, 치킨을 기다려. 꺾여! 알았어.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케동에 소리가라하게 노후 문 앞에 놔둬주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1분 30초 만드세요. 1분 30초요? 음식 만드시는 동안 제가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카메라 팀 이제 차로 오는데 지금 나보다 늦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이거 완료. 15분 안에 간다고 내가 얘기해놨어. 배달 가시는 거예요? 배민 커넥트세요? 배달 잘하세요. 배민! 배민 커넥트세요? 나는 엄복동이다. 경로를 이탈하여 지금 체크합니다. 경로 이탈했대. 근데 내가 아까 절로 갔었어. 지금 우리가 길을 헤매가지고 늦었으니까 서둘러 가야 돼. 근데 우리 고객님을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신이 왔다. 태연아, 뭐 좀 찍었니? 순간 찍었어요. 뭐? 못 따라오면 너 벌금 내야 돼, 알겠지? 5,000원씩. 그래? 4,500원. 또 그 후에 문 앞에 놔둬주세요. 배달의 민족 배달 완료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뭔가 뿌듯하네. 벌써 현기증 난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배민이십니까? 선배님은 이제 일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2년이요? 이것도 2년이다. 가장 곤란했던 점, 또 열받게 하는 상황들. 팀들이 감수 탔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봐요.
말도 안 돼.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 번 정도는. 그럼 실제로 다 물어내세요? 이게 물어내라 그러면 물어내야 돼. 근데 가장 보람될 땐 또 언제예요? 이런 형 하면 40만 원. 아니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KTX 타고 다니시나? 한 번에 여러 개씩 잡아. 한 번에 여러 개 잡아라. 건당 얼마 받으세요 지금? 한 번에 15만 원? 50개. 그럼 건당 3천 원이시네? 저는 건당 5천 원인데 어떻게 넘어오시겠어요? 건당 5천 원이요? 건당 5천 원. 떴다. 잡았어. 된든김밥. 조리 시간 20분이니까 지금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지 볼게. 여기서 7분 거리니까 지금 시켜놔야겠다. 야 여유 있어. 지금 조리가 아직 18분 남았는데 우리 5분이면 도착하니까 아 이럴 때 업어가는 것 같아. 300m 앞 우회전이라고? 아 잘못 걸렸다. 동원아 이거 취소하자. 이게 뭐하는 거야? 야 이게 철인 3종 경기지 이게. 아 집에 가고 싶다. 씨. 된든김밥 저기다.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여기인데.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목적지가 우리가 출발했던 곳이야. 아, 이 친구를 진작에 태워올 걸 그랬어. 여기서 먹이고 내가 데려다 주면 되잖아. 야 근데 우리 전국 배낭여행하는 거 하지 않냐? 야 벌써 다리가 후들거린다. 동환아 택시 타자. 내가 쏠게. 여기 같은데? 상암 도시엔 여기 맞다. 전달까지 0분 남은 지금이야. 아이고 전달까지 1분 초과. 기대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배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규라고 합니다. 힘들게 와서 눈 한번 안 마주치고 그냥 물건 받고 딱 끝이 나. 그만하면 안 돼? 난 인생에 있어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 아 안 떠.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배달 안 하고 다들 외식하시나 보다. 따라다니는 선배 있거든?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가장 하루에 많이 버셨던 점 15만 원. 아, 대단하시네.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 진로이 밝아야 되고 네. 가게의 위치도 어느 정도 알아요. 가게가 분포되어 있는 쪽으로 옮기시면 더 주문이 많이 돼요. Call me, call me. 자 이제 야식을 시켜 먹을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합정역 근처까지 왔다. 하나만 더 하자. 그래도 2만 원은 벌어야지. 이게 진짜 손가락이 중요하네. 수강 시청할 때 그거랑 비슷하네. 야, 잡았어. 할랄 가이즈. 할랄랄랄랄라옹. 지금 가는데 6분 거리, 1.5km. 하나 더 해가지고 업어서 한번 가자. 업고 놀자. 이거다. 근처야. 지랄 브로스. 지랄. 여기 뭐 파는데요? 야, 지금 할랄 가이즈랑 지랄 브로스랑 거의 비슷한 데 있어. 자, 묻고 따블로 가. 빨리 가자. 최단 시간에. 자, 골목길로, 지름길로 가보자. 선배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목적지 부근이 꼴. 야, 여기야. 빨리. 맞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에 왔습니다. 22,900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22,900원. 빨리 가야 돼 빨리 늦었어. 그다음에 자랄 브로스. 아, 지랄 브로스. 총 눌렀어요? 여기서 또 1분 잡아먹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가자 빨리 가 빨리 늦었어. 여기 늦으면 지랄한단 말이야. 지랄 브로스. 여기 있다 지랄 브로스. 지랄하는 형제들 드디어 왔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에서 왔습니다. 네. 1,800원짜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랄 브로스. 지랄 브로스 뜻이 뭐예요? 질이 좋은 할랄식구. 아, 질이 좋은 할랄식구.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전달지가 지랄이 더 가깝거든? 오케이, 4분 거리. 일단 가자, 빨리. 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가자. 경로를 이탈하여 지금. 일로 가는 게 맞았어. 아, 이 일 나랑 너무 안 맞아. 나 길치야. 지랄은 문제 없는데 지금 할랄이 문제야. 이 지랄 먼저 왔다 갔어야 돼. 아, 나도 참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서두르는 수밖에 없어. 제발. 식지 마라, 음식아, 식지 마라. 이건 물 맞아? 뭐야? 여기 400km 어떻게 가? 선생님. 잠수 탄 거 아니야?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1층으로 내려오신다고. 지랄 맞지, 여기? 지랄 맞지?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제 사식 넣어드리는 것 같아서. 힘내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우, 미치겠다. 전달까지 0분 남았대. 내 가방은 어디 갔어, 할랄? 할랄 가방 어디? 뭐야? 아우, 나 미치겠다. 아, 이게 너무 내 멀티가 안 되네, 이게. 자, 음식아, 식지 마라. 제발 음식아, 식지 마라. 음식 더 식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서둘러. 어디로 갔어? 어디로? 붙었어. 어떻게? 40m. 여긴데?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여기다. 체력 다시 39. 여보세요?
아, 지금 제가 잘못 들어왔나 봐요. 어디 계십니까, 손님? 집 앞에 나와 계세요. 아, 뒤로 간 겁니까? 아이고, 참, 민폐네요, 민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쓰레기통 어딨지? 고생했어. 얼마 벌었어요? 나 5건 했네, 4시간 반 동안. 25,000원. 한 줄평. 자기가 지리를 꽉 잡고 있는 곳. 그곳에 가서 하면은 금방이겠다.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지금 헤맸었네. 점핑, 점핑. 다 같이 뛰어, 뛰어. 점핑, 점핑. 해보시니까 가장 힘든 점. 그냥 일하는 게 힘든데. 그래도 약간 뿌듯하거나 장점. 없어요, 없어요. 진상 고객은? 없었어요. 가장 고마웠던 고객? 없는데. 팁 받은 적 없어요? 네, 없어요.